이쪽에 앱스원 무한인 건국기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은 눌러줘가지고 마지막으로 또 해봐요. 뭐 이런 식으로 위치에 있는 게 인식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리셋 버튼이 있는데 리셋 버튼을 꾹꾹꾹 눌러주고 한 번 더 인식하겠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은 웬만하면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경우는 이 칩이 아예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칩을 교체해야 됩니다. 교체하기 위해서 다시 버튼 눌러서 이쪽에 왔으면 한 번 더 눌러서 그 이쪽 옵니다. 이거를 다 빼가지고 여기 칩이에요. 이거 교체해야 됩니다. 칩이 준비됐습니다. 이거 교체할 거예요. 이쪽에 벌려져 있는 거 좀 벌려주세요. 그래서 그리고 새 커튼 치고 네, 이렇게 하면 교체가 됐습니다. 교체된 거를 기계에 꽂아볼게요. 자, 이제 칩을 교체했고요. 꽂아볼게요. 인식되는지. 그래서 딱 조용하게 하고 천천히 자, 잉크 뿔